5시 22분 4일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호바루에 가보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전거 빌릴 수 있으면 그거 빌려서 그 모스크 가보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가 있으면 거기 쇼핑하면 좋은데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쇼핑보다는 말레이시아에 물론 많이 도시화가 됐겠지만 그래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지하철역 앞 새벽 5시 반인데 문을 여네요. 왔는데 타지 말아네요. 17분 후에 오네. 망했다. 조금 앉아 있었는데 땀 시작하네. 아이고. 첫차가 54번에 오네요. 괜히 빨리 와서 땀 쭉쭉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가서 주롱 이스트에서 우드랜드로 기차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더우니까 지하철 가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시원합니다. 와, 첫차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타고 있어요. 시청에서 내려서 저기 크란지 여기서 체크포인트로 갈랍니다. 바깥하길 잘했습니다. 자리가 있어요. 더 시원하고 좋습니다. 크란지 Sir, is this for the checkpoint? Thanks, sir. 버스를 제대로 탔습니다. 버스 안에 가족석이 있는. 바로 출발합니다. 좋아요. 체크포인트에서 다 내리네. 아우, 스키. 와, 체크포인트 멋지다. 싱가포르가 따분해질 무렵 이렇게 조호바루에 가니까 약간 더 에너지가 솟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잘 안 간다고 하는데 저는 좋습니다. 출국하러 갑니다. 출국장 모습입니다. 외국인 왼쪽이었어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것은 싱가포르 국민인 것 같고 외국인 왼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출국했고 입국합니다. 저희 쇼핑센터로 가는 길이네요. 비자카드나 이지링크 2달러. 말레이시아 버스에 탔습니다. 이지링크 이지링크로 앞에서 사람이 2달러를 받고 그거를 다시 버스비로 바꿔주는 서비스네요. 걸리는 시간은 그냥 없고 바로 출국했습니다. 저렇게 가까웠어요? 와, 싱가포르로 가는 차량은 많은데 말레이시아로 들어가는 차량은 없습니다. 버스에서 안 기다리고 사람들 걷기 시작합니다. 내려서 입국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버스 내리고요. 말레이시아에 온 듯 느낌이 아니라 그냥 싱가포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똑같이 왼쪽이네. 입국장에 왔습니다. 입국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 한국 여권은 제일 오른쪽 오토에서 하는데 여기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그 QR코드에 있는 도착 그거를 작성을 해야 되네요. 아이고, 근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그냥 작성 안 하고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아이고, 환전합니다. 여긴 닫혀서 쇼핑몰에서 환전하라고 합니다. 입국을 신나게 했네. 아이고, 한국이 있어요. 만약에 못 들어오게 해도 어쩔 수는 없었는데 그 사람 특이하다. 왜 그냥 들어 보내줬을까? 넓은 쇼핑센터가 옵니다. 나름 창의 공연 스타일인가요? 왜 이쪽으로 바로 안 가고 돌아서 가는지 아, 나왔습니다. 고압적인 곳에서 나왔어요. 입국장 바로 나와가지고 그 싱가포르 가는 사람들을 막 찍어댔는데 뒤에서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러가지고 왜 여기서 찍냐, 여기 찍으면 안 된다, 이 건물 안에서는 안 된다, 그 어디 적어져 있냐 하니까 벽에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포스트가 A4 한 장짜리 같은 걸로 건물 안에서는 안 된다, 여기는 그런가 방침이 그러네요. 그래서 또 나가니까 또 경찰 3명이 앉아서 누가 사진 찍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건물 안에서는 안 된다. 아, 사진이나 비디오 찍으면 저처럼 5분간 이야기하고 미안하다 한 번만 봐주라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찍지 말고 그러길 바랍니다. 찍어놓은 거는 다 삭제했는데 휴지통에 있는데 복구할까 말까 하는데 목소리만 복구하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들어가면서 고압적이네. 말레이시아 안 와야 되겠습니다. 환전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샀던 유심칩이 여기까지 되는 걸 사서 일단은 유심칩을 안 삽니다. 50 싱가포르 달러를 줬더니 173 얼마를 줬네요. 한국으로 하면 1링깃이 3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경찰 두 명한테 시달린 게 멘탈이 정리가 안 되네. 고압적이었어요. 쇼핑센터는 10시에 연다라고 하는데 빨리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쇼핑을 위해서는 저는 여기 구경하려고 왔기 때문에 돌아다녀 볼라 나간다. 고압적이었어. 와, 오토바이 주차된 것 좀 봐요. 말레이시아 국기. 곳곳에 경찰들이 있어요. CCTV도 있고. 아이고, 홍콩에서 선전 올 때 느낌이 납니다. 여기 오바이크가 망한 것 같네요. 방금 여성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다네. 한번 찾아볼랍니다. 아니면 구글과 함께 걷기. 고고. 줄 맞춰서 되게 잘 서 있다. 싱가포르 도로보다 좀 지저분하지만 밖에서 본 쇼핑몰 모습입니다. 8시 물고기들이, 와, 엄청 크다. 여기 천에 이렇게 있네요. 유심카드사 6,000원, 20링겐 6,000원으로 혹시 몰라서 샀습니다. 이게 있네요, 한국에서 보던 게. 와, 좋아. 건축 중, 여기 공사 중입니다. 도교사원을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시크 샤원입니다. 시크합니다. 도교사원에 왔습니다. 홍콩에서 봤던 그 느낌이네요. 예를 드리는 모습이 진지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와, 저어로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궁이라고 하네요. 일반인에게 개방 안 한다고 합니다. 여기
못 가게 돼서 여기다 바로 주차를 합니다. 3,000원 벌금 내고 그냥 여기다 주차하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싱가포르 건너편 싱가포르 경치 보면서 걸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벌레가 나무에서 떨어졌네요. 사원이 보입니다. 싱가포르 전경. 여기는 법원이고 여기는 관공서라고 합니다. 저기 앞에는 병원이고요. 저는 저기 육교로 해서 건너서 여기로 템플로 가려고 합니다. 아유, 드디어 왔습니다. 책자가 멋지게 펴져 있네. 아, 문이 크네요. 반바지 못 입고 들어가네요. 반바지 못 입고 들어가니까 밖에서만 찍습니다. 여기를 가야 돼요. 아이고, 멋지게 지어놨네요. 뭔가 곱게 닫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싱가포르 경치가 멋집니다. 12시 반부터 하는 것 같아요. 들어갈 생각은 없고 그냥 밖에만 발랍니다. 와, 그림 같아요. 택시 오네요. 그랩 택시를 빌려서 타서 갑니다. 한국에서는 엑센트가, 여기서는 엘란트라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법원을 지나 구름이 멋집니다. Who's the man? 큰 왕관에 왔습니다. 부키트 서렌 플레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술탄 팰리스라고 합니다. 우와, 들어갑니다. 벽 타고 한 바퀴 도는데 상당히 큽니다. 문이 닫혀서 아예 한 바퀴 더 돌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와, 그렇게 돌아돌았는데 2,100원밖에 안 됐네. 와, 큰 왕관을 봅니다. 못 들어가네. 안에 구글은 저 안에 있는 것처럼 해놨는데 못 들어가네요. 어, 멋지다. 아래와 위가 연동이 되어 있네요. 하늘에서도 봐도 멋질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멋집니다. 일일이 닦아가면서 보소를 하시네요. 공원 옆에 인도가 없이 바로 고속화 도로예요. 차들이 휙휙 지나가면서 시원한 바람을 만듭니다.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야 되지? 신호가 바뀌면 차들하고 같이 가야 될까요? 망한 전원주택 같아요. 아니면 건설 중인가? 근데 고속도로 옆에 바로 있어서 저 위에 건너가는 게 보입니다. 살았습니다. 결혼식을 빨리 하는군요. 그것도 월요일에. 여기서 먹으려는데 공사 중이네. 결혼식이 아니라 차 런칭 행사인 것 같아. 포르쉐 센터. 도로도 여기서 딱 끊기고 경찰은 여기도 있고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구름이 예술이에요. 조만간 쏟아 부을 것 같습니다. 그늘으로 갈려있는데 인도가 이 지경이 됐네. 아, 인도가 끝났구나. 다시 건너야 돼. 걷다 보니 크랩 블리지.
한국의 영덕 같은 곳일까요? 공사한다고 길을 막아놨네. 여기가 2시부터 연다라고 하네요. 전망만 보다 갑니다. 아이고, 머리 별로네. 바다가 흑색입니다. 조업 중이신가? 구름이 예뻐요. 그랩을 타고 몰로 갑니다. 막히는데 내릴 엄두가 안 납니다. 택시비가 싸니까 일단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새벽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랩 기다리는 사람들 엄청 많다. 그래도 나름 물이 과일 어디서 팔려? 쇼핑은 안 하지만 5층에서부터 내려와 보면서 관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레모네이드 넘버원을 한번 먹어봅니다. 자동으로 뚜껑을 닦아주네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오. 아이고, 아이고, 빡세다. 특별 연수 샘들에게 줄 선물입니다. 책방에 왔습니다. 와, 티가 6,000원이에요. 삼계탕인데? 교촌치킨 발견. 삼성 스시가 300원, 600원, 900원. 와, 오, 신기한 빵들. 와, 대나무로 쌌네. 샤브샤브를 먹습니다. 들어올 때 이라샤이 마세를 한 것 같아서 일식 샤브샤브인 것 같아요. 뭘 먹어야 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문서 작성 완료합니다. 펌펌. 말레이시아 성찬입니다. 생선 머리가 왔습니다. 할 일을 다한 친구는 집에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와, 엄청 많이 먹습니다. 호강합니다. 3차입니다. 4차입니다. 아까 거는 얼었던데 이거는 생거였으면 좋겠습니다. 11만원어치 먹었습니다. 코리아 마사지샵에 갑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조화를 봅니다. 2시간 동안 마사지를 잘 받았습니다. 타이식을 하는데 처음 받아보는 느낌입니다. 하루 12시까지 걷고 자전거 타고 피로가 조금 풀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더 풀리겠지만. 다시 환전합니다. 100이 남았네요. 100달러가 20달러로 변하는 놀라운 매직. 싱가포르로 돌아간 버스 탈 때는 핸드버스라는 것을 타네요. 파란색이 쭉 있는 플랫폼으로서 탑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또 이거 찍었다고 뭐라 할까봐 바닥 보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를 준비해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차는 이지링크가 없습니다. 한 거슬러 주기도 하네요. 버스에 내려서 체크포인트로 갑니다.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기서는 차에 타가지고 바로 검사 받는다고 하니까 왜 저 우버로에서 싱가포르 갈 때 기차나 자가용으로 가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왔으니까. 색깔이 똑같아서 이거는 회사로 가는 차량이랍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파란색. 여기로 갑니다. 프란지. 아까 처음에 탔던 버스 있는 대로
저 알록달록한 버스로 가야 됩니다. 선전에서 홍콩 건너올 때도 이런 기분인데 약간 자유의 느낌입니다. 시원함이 보이네. 아! 체크포인트에서 여기 돌아오는 버스가, 지하철역으로 오는 버스가 비자 카드나 아니면 2달러 70센트를 주라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조호바르에서 환전할 때 그 1센트짜리가 말레이시아 건가 봐요. 그래서 그거 안 봤는데. 아이고. 어쨌든 왔습니다. 숙소로 갑니다. 말레이시아 유심증 빼고 싱가포르 걸로 넣습니다. 내일은 한국 걸로 넣겠네요. 전국인가? 오늘 마지막 일정 슬링을 먹으러 갑니다. 첫째 날에 여기 미아돼가지고 엄청 돌았는데 정문에서 왼쪽으로 해서 가네요. 2층이라는 정보밖에 몰라. 닫은 건가? 여기 1층이나 2층은 모르겠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긴 것 같아요. 멋진 호수가 숨어 있었네. 롱바 다시 또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뭘 꼬불꼬불이네. 아휴. 롱바 버튼 발견. 자리 없으면 7달러짜리 캔으로 된 거 한 개만 살랍니다. 꼬불꼬불해서 다시 또 왼쪽. 아. 현관에 있지 않군요. 따로 있구나. 어? 아까 여기서 왔는데, 타임스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오. 이분이 여성들 위해서 만들었다고. 땅콩 아래도 마음대로 도착할 수 있는. 하지만, 하나에 5만원 성당. 마지막 일정. 어? 이 길이 아니야. 아유, 꼬불꼬불. 드디어 들어간다. 오, 시원해. 이제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왔다 갔다 하는 부채가 인상 깊어요. 혼자라고 했는데 위로 가서, 오, 땅콩들 위로 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 이게 100년이 넘은 계단이라고? 어, 돌아버리겠다. 아니, 돌고 있어. 돌아버리겠다가 아니라, 어? 상당히 안에가 넓어요. 나는 그거 한 개만 먹으면 되는데. 야, yeah, just one. 의자에 뭐가 묻어있네. 아이씨. 땅콩을 버벙으로 주네요. 우와, 주물 많이. 2층에서도 선풍기 돌아갑니다. 땅콩 바닥. 땅콩 다 먹고 가는 거야? 옛날에 궁궐에서 왔다 갔다 해줬는데 사람이 많을 때는 자동으로 이걸로 하는데 직접 만들어줄지 모르겠네요. 될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흔들고 계시는. For mine? Thank you, sir. You're welcome, sir. Go, beer. 생맥주랑 슬링이랑 땅콩. 내가 건너편에 보이나? 여기 보인다. 슬링을 먹어봅니다. 뭔가 이것저것이 다양하게 섞인 거. 아우. 아, I'm poor guy, so. Yeah, I'm poor guy, not rich. Who am I? Who you are? I'm you are very the... poor guy. You're rich. All yours.
냉장고에 호텔 냉장고에 넣어둔 맥주가 더 시원한데 이건 약간 더 부드러워요. 바로 튀어갔네요. 껍질을 바삭하게 흘린 호사를 노려봅니다. 앵콜. Oh, really? Is it can? Yeah, can. Go. Thank you. 이게 $25. 25,000원짜리 생맥주네요. 와우. 자꾸 더 먹으라고 권해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빠르게 먹고 숙소로 도망갑니다. 이런 느낌이군요. 저쪽에서 안 가본 길로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헤맸을 때는 몰랐는데 이런 곳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위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나로 호텔 정문으로 대리석. 와, 들어갑니다. 물가란 게 참 신기합니다. 아까 저오바로에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서는 한정된 금액으로 제한이 있어요. 일단 마사지 가격도 4배네. 와. 시청역에서 플랫폼을 잘못 들어왔는데 A로 C로 다시 가려면 나갈 때 1,000원을 또 무네요. 아이고, 안 물 줄 알았는데. 아까 왔던 대로 다시 왔습니다. 같은 시청역인데 이 쇼핑몰을 다시 또 경유해야 되네요. 아까 말레이시아 경찰한테 된통당해서 오히려 여기 경찰은 그러려니. 마지막까지 지하철을 혼동했어. 신기한 풍경이네. 조심스러운 사람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라고 사계 언어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호커센터가 있는지 오늘 처음 봅니다. 페어프라이스 옆쪽이네. 이런 느낌. 저는 과일이 좋아서. 오늘은 망고스틴이 없네요. 안 사야 되겠습니다. 들어왔던 대로 가려고 하니까 여긴 입구 전혀. 현금 인출기 앞에 거리를 많이 뛰는 게 신기합니다. 여기 숙소 근처 건물 양식도 특이하네요. 항상 여기가 궁금했어. 필라소피가 뭐 하는 데인지. 머리 하는 곳이군요. 더운 것을 피하지 않고 그냥 즐기는 현지 사람들입니다. 저거는 저녁에 계속 띵띵거리면서 울리네요. 구글이 불교 사찰이라고 합니다. 숙소 복귀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하고 싶은 거 책 4권을 보면서 리스트를 뽑았는데 내일 이제 주얼창에만 보면 모두 다 한 것 같습니다.